국민 정책 디자인은 국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정책 수요자인 국민, 그리고 서비스 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디자인하는 활동입니다. 국민 정책 디자인은 수요자의 경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하며 국민 참여형 정책 개발 방법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디자이너, 전문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며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설계합니다. 국민정책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심층적인 요구를 파악합니다. 국민은 정책 수용자에서 생산자로서 보다 주체적으로 국가행정과 민주적 의사결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 공급자 또한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통해 정책 결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 정책 디자인 프로세스는 다섯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께할 팀원들과 해결할 과제를 선정합니다. 발견하기 단계는 앞서 정한 주제에 대해서 국민의 필요가 무엇인지, 일상 속에서 어려운 지점은 없는지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진짜 어려움과 필요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견하기 단계에서 파악한 수요자의 필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결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수요자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수립한 서비스 목표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단계입니다.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나온 아이디어를 시범 서비스 형태로 구현해보며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입니다. 시범 테스트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실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 정책 디자인은 2014년부터 국민 관점의 서비스를 설계하고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국민이 없이 국민이 빠지고는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지기가 어렵겠구나. 국민이 꼭 참여해서 다 같이 활동을 하는 이런 사업을 좀 앞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업에서도 또 다른 많은 공무원들이 국민정책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전해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장애인 재택근무 솔루션처럼 역량을 성장시키는 도전이다. 국민정책 디자인,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요?